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 일부 지방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도 산간과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내일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전라북도와 경상남북도 지방에서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어 도로면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여 귀경길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도 영동지방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강원도 산간지방과 내륙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귀경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나 내일까지는 전 해상에서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겠으니 도서지방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기동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